안 되겠는데? 지난 3월에 모집한 마블 컨셉 방꾸미기 1편 닥터 스트레인지 컨셉에 이은 두 번째 공간입니다. 사연자님이 살고 계신 곳은 1980년대에 지어진 연식 40년의 아주 오래된 빌라인데요. 무거운 초록 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넘어 하얀 방문을 또 열면 사연자님의 앙증맞은 1.9평 방이 나옵니다. 1.9평, 얼마나 작은 거냐고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무려 184cm의 장신, 그러니까 1.9평이면 사연자님이 누웠을 때 꽉 차는 작고 귀여운 사이즈인 셈이죠. 키가 크신 만큼 옷도 크고 신발도 크고 가지고 계신 짐도 많아서 이 많은 짐을 넉넉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하나뿐인 창문은 행거에 가려져 있어 환기가 잘 되지 않았고 벽지가 다 벗겨져 시멘트 벽이 다 드러난 곳이나 누렇게 얼룩진 천장, 3년째 안 쓰고 계신다는 벙커 침대, 애써 테이프로 막아둔 구멍난 벽까지 전체적인 분위기 변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사연자님은 모든 마블 영화를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파이더맨을 특히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연자님의 방을 스파이더맨 컨셉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잠깐! 근데 이 문은 뭐지? 손잡이를 당겨보니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마법의 문이 아닌 다락방 통로가 있었어요. 어둡고 먼지가 많아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독특한 구조를 잘 살려서 사연자님의 방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스파이더맨 방 꾸미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집. 사연자님을 만난 후 저희는 긴급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연자님에게 필요한 건 넉넉한 수납, 알뜰한 공간 활용, 어둡고 낡은 방 분위기 개선 총 3가지. 깔끔하게 바뀐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연자님에게 원색의 스파이더맨 컬러와 여기저기 굿즈를 배치한 스타일링은 맞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회의실에 모여 스파이더맨을 보던 중 오!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벽과 천장에 자유롭게 붙어있는 스파이더맨처럼 수납장을 바닥이 아닌 벽과 천장으로 올려보기로 한 거죠. 거기에 평범한 시민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하듯 불을 끄면 분위기가 반전되는 스타일링, 그리고 다락방 문을 활용한 비밀 통로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약 35일에 걸친 스타일링의 결과물 함께 보러 가실까요? 방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스파이더맨의 배경인 뉴욕 도심의 아파트 느낌을 내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낡은 벽지는 모두 교체하고 벽면 한쪽에 빈티지한 느낌의 벽돌 벽지를 사용했어요. 벽지는 어두운 톤이지만 가구는 화이트 톤으로 설치해 방이 너무 어둡게 느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친구 역시 밝은 화이트색으로 골라봤어요. 그리고 행거에 가려져 있던 창문은 환기를 위해 시원하게 드러냈는데요. 창문을 열었다가 옆집과 머쓱하게 인사하지 않도록 블라인드도 설치해드렸습니다. 비포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바뀐 건 전체적인 공간 배치인데요. 부족했던 수납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 무려 3배 많아졌습니다. 벽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총 12개의 수납장을 설치해보았어요. 이쪽엔 사연자님이 아끼시는 신발을, 이쪽엔 스파이더맨 굿즈를 아주 넉넉히 둘 수 있습니다. 키가 큰 사연자님이 수납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모서리 보호가드는 필수겠죠. 수납장을 모두 위로 올리면 바닥에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긴 공간에는 집에 돌아와 냅다 뛰어들 수 있는 수납 침대를 놓아봤습니다. 아래에 총 8칸의 수납 공간이 있는 제품이라 아무리 크고 많은 옷이라도 넉넉히 수납할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는 사연자님이 작업에 집중하실 수 있는 책상을 설치했어요. 깨알같이 스파이더맨 키보드와 의자도 놓아드렸습니다. 스파이더맨 컨셉치고는 너무 평범한 거 아니냐고요? 방 불을 끄면 스파이더맨이 변신하듯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평범한 거울처럼 보였던 이건 사실 인피니티 미러인데요. 사물이 무한으로 반사되어 보이는 착시효과를 주는 제품입니다. 마블 굿즈인 스파이더맨 마스크를 넣어 특별히 제작한 제품이라 외출 준비할 때마다 켜면 스파이더맨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곳곳에는 간접 등을 설치해 불을 꺼도 수납장에 있는 소품이나 굿즈가 잘 보이도록 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솔루션, 다락방 문 앞에는 옷장을 설치해드렸는데요. 원래 있던 행거가 와르르 무너졌던 게 생각나서 옷을 많이 걸어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옷장 문을 열면 안에 공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1년에 한 번 올라가신다는 다락방 문을 애매하게 유지하는 대신 옷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또 다른 비밀 통로를 만들어 공간적 재미를 줘봤어요. 옷장을 밟고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테스트도 미리 진행했고, 어둡고 먼지가 많았던 다락방 안쪽도 도배와 청소를 통해 깔끔하게 바꿔주었습니다. 쉿! 스파이더맨 마스크를 숨겨둘 수도 있어요. 오늘의 집 마블 덕후 사연자님의 작고 소중한 1.9평 방에서 공간 활용과 수납을 살려 스파이더맨 컨셉으로 꾸며본 오늘의 비포 애프터 재밌게 보셨나요?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스파이더맨을 방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 사연자님은 하루하루 달라진 일상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하셨던 제품은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 큐큐 이거 어디에 들어가요? 네, 손으로. 아, 제, 왼손으로. 제 나이도 나갔다.